안녕하세요.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. 언덧 많은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제 1,000명 됐습니다. 아직 뭐한 4명 남았지만 이 녹화가 끝나고 나면 올리고 나면 1,000명이 될것 같아서 1,000명 기념으로 뭐 어떤 분들은 뭐 춤을 춰야 된다. 노래를 불러라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 개인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어떤 분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성대묘사고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한국 내에서 알려졌던 것 중에 로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저를 뭐 정치적 뭐 누구를 비하한다든지 누구를 깔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지금도 다 고인이 되셨는데 DJ께서 DJ 전 대통령,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. 40살 넘어서 영어 회화를 시작하셨습니다. 실질적으로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에, 아, 또 국민 여러분, 에, 잉글리시가 에, 어렵지 않아요. 아, 또 잉글리시 하면 다 됩니다. 에, 그렇지 않아요? 이제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이 필요 없다. 내가 직접 연설을 하겠다. 그런 거예요. 보좌관들한테. 그러면서 이제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. 에, 아, 더 보이즈 앤 걸, 앤 레디즈 앤 젠틀맨. 아따, 예, I'm very great you. I invite me.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국 보좌관이 그 한국 보좌관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. 야, 니네 대통령은 한국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듣는 것 같아. 이거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. 이제 DJ 했으니까 이제 YS. YS는 뭐 이건 또 유명한 얘기죠. YS께서 이제 그빌 클린턴이 이제 오니까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되나? 그러면 이제 How are you 하십시오. 그러면 저쪽에서 I am fine. 그러면 각하는 me too 하십시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래 이제 클린턴을 딱 맞더니 Who are you? 이런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클린턴이 장난치는 줄 알고 I am 힐러리 허즈번드 딱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YS께서 me too 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대판 부부 싸움이 나고. 그래서 클린턴이 한국에 IMF를 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. 아니, 카카, 하와유지, 왜 후아유를 하셨습니까? 할 때,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. 우리 경상도에서는 니 누구 이게 인사야?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. YS 때, 이 골프 금지령이 내려서 공무원들이 이제 골프를 못 쳤죠. 그래서, 이 헤드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, YS가. 그리고 또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늘 하얀 장갑을 탁 했다고 합니다, 하얀 장갑. 그래가지고 거기다 해, 개, 새 이렇게 써놨대요. 그래서 골프를 칠 때마다 차지철이랑 이제 딱 보니까 이게 해계새라고 써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각하, 이 해계새가 무슨 뜻입니까? 네, 헤드업하면 개새끼야. 그래서 아주 그냥 끝까지 헤드업을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해서 골프를 쳤다 그러는데요. 이제 YS, 그 다음에 이제 DJ,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,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, 이렇게 넷이 이제 골프를 치는데, 이거는 뭐다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다 골프 치는데, YS가 이제 헤드업을 너무 쉽게 하니까,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. 본인은 대가리 드는 인간 정말 싫어! 그냥 어떻게든지 잘 치려고 그러는데 또안 되는 거예요. DJ가 다 그러고서 에 아따 그 YS 그렇게 대가리를 들어버려요. 아따 그 대가리를 뭔 대통령으로 해본다 그래요. 에왜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. 이제 마지막 거리 또탁 쳤는데 또 헤드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대통령께서 아니 아니 YS는 무슨 그 대가리로 대통령이야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. 그래서 YS가 대통령 된 뒤에 거의 5년에 가깝게 현대를 세무조사했다.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거 1,000명 돌파 기념으로 얘기를 했는데
되게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